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감정평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감정평가의 대상에는 부동산과 동산 및 기타 재산이 있어요. 감정평가에 대한 정의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부동산에는 단일 부동산, 의제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 있어요. 동산에는 오래된 골동품이나 유명 화가의 그림도 있고요. 기타 재산에는 공업 소유권, 상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무채 재산권이나 유가 증권들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